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. 저녁 메뉴는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 구이.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. 타지 않도록 생선을 구워내면서 엄마의 시선이 자꾸 거실로 향합니다. 무슨 일이라도 있나 했는데 거실엔 혼자 노는 지호뿐입니다. 그냥 요리하다가 애가 좀 뭐 테레비 같은 거나 리모컨이나 만질까 봐 자꾸 보게 돼. 혹시나 뭐 장난감 같은 거 저런 코드 구멍 있는 데다가 그거 뭐를 넣을까 봐. 요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은영 씨. 너 뭐해? 아, 뭐 하려고 들어왔어? 와, 이거 불편하고? 안 돼. 키지 마, 나가. 나가서 있어. 안 돼. 안 돼, 여기 완전히 앉고 놀아. 앉아. 아, 하면 안 돼. 올해 15살이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지호. 아들의 장애가 제 탓인 것 같아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릅니다. 다른 애기들은 태어나면 왜 얼마 지나면 막 뒤집기도 하는데 100일 지나고도 뒤집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고 저희 아이가 뒤집을 생각도 안 하고 누워서 이렇게만 생활하더라고요. 마음이 좀 무너지듯이 아팠죠. 막 애가 애를 잘못 낳아서 애가 장애가 돼서 걸음을 못 걷는 건가 이렇게 조착감도 몰려오고 막 겁도 나고 그랬어요.